Hi guys, 권하고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짠! 제 아이폰 잠금 화면에 세팅해 놓은 저의 동영상입니다. 기존에 물론 우리가 아예 라이브로 촬영한 라이브 사진은 잠금 화면으로 이렇게 배경 이미지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그냥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움직임이 있는 정도? 딱 그 정도라서 뭐 딱히 생생하진 않아요. 그리고 동영상 자체를 배경 화면으로 세팅할 수 있는 옵션이 여기에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촬영한 동영상을 내 아이폰 잠금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는 비디오 투 라이브라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아이폰 사진 앱에 접근 허용해도 되겠냐라는 알림이 뜰 거예요. 이거 허용해주고 그럼 바로 이렇게 아이폰 앨범이 열리게 돼요. 여기서 내가 설정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길이 조절을 해주고 저는 해보니까 이거를 딱 10초 안팎 정도의 그 길이가 제가 볼 때 재미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 봐 귀엽지 재밌지 하고 잠깐 보여주기에도 임팩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을 크롭을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 여기 하얀색 바가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는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어떤 썸네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커버 사진으로 하고 싶은 그 순간을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너무 막 이상한 표정일 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배경 이미지인데 배경 사진인데 되게 민망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설정을 다 해주면 상단에 있는 전환 버튼을 누르면 끝! 무료 앱인 만큼 광고가 있어요. 광고쯤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견뎌줘야 됩니다. 그나마 무료 앱 중에서는 이게 가장 괜찮더라고요. 동영상 길이에 따라 비디오 전환하는 시간이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긴 영상일수록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아이폰 설정에 들어가서 배경화면 그리고 최근 항목에 보면 방금 우리가 전환한 영상 클립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선택하고 그리고 하단에 라이브 옵션이 있죠. 이거를 반드시 켜줘야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선택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약간의 위치 조절도 해주고요. 설정!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사진 앱으로 들어가서 방금 우리가 전환한 클립을 선택하고 하단 내보내기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배경 화면 지정 이거 옵션을 눌러서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원래는 동영상에 배경 화면 지정하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새롭게 배경 화면 지정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자, 이제 그럼 아이폰 잠금 화면으로 가면은 제가 아까 설정한 썸네일이 이렇게 커버 사진으로 고정돼 있고 세팅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살포시 누르면 귀엽다. 현재 저는 iOS 14.3으로 업데이트 해놓은 프로 맥스에서 사용 중이고 제가 최대 30초 길이까지 해봤는데 렌더링 중에 충돌이 생겨서 꺼지거나 하는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그리고 30초 길이 영상을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이거를 끝까지 본 적이 없는 만큼 그냥 짧고 굵게 임팩트 있는 길이 한 10초 정도 해놓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잠금화면이나 홈화면에 인물 사진을 넣어놓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배경 이미지는 iOS 기본 월페이퍼로 설정을 해놓거나 아니면 그냥 검은색 좀 심심하게 해놓는 편인데 그런데 이렇게 좀 살아있는 동영상은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세요. 이제는 너무너무 추워져서 밖에서 불멍하기도 되게 힘드니까 예전에 한창 열심히 불멍할 때 찍어놓은 영상 여기다 또 세팅을 해놓으면 마치 넷플릭스에서 벽난로 컨텐츠 틀어놓은 것처럼 되게 따뜻하고 느낌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추운데 모두 감기 조심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저는 곧 신나는 에어팟 맥스 영상으로 더 신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가이!